그리고 모다까지 다 교체를 다 했고요.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전방 라이트 부분은 놔두고 유실은 잘 들어옵니다. 스위칭 작업 잘 되고 이제 옛날에는 듀얼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에코 터보였는데 이제는 전후방 모드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전후방 모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S 이게 서브 모드, 여기 M 모드. 후방으로 하면 스위치든 전방으로 하면 속도는 안 올라올 거예요. 후방으로 해서 속도를 인지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일단 듀얼을 쓰시기 바라고. 쓰시기 바라고 싱글 모드로는 대부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일단 열어가지고 덮어드릴게요.